나는 오늘도 댓글을 보고 힘을 내고 있었다. 그러다 그때! 뭐야 이게? 올챙이 국수 만들어 먹어주세요? 올챙이 국수가 뭐지? 올챙이 국수라는 이름은 면발이 다른 국수처럼 길지 않고 올챙이처럼 짧고 뭉툭하여 붙은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올챙이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뭔 개소리야. 올챙이 국수에 올챙이가 왜 안 들어가?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럼 왜 이름이 올챙이 국수야? 그럼 애초에 이름을 올챙이 국수라고 짓지 말았어야지. 그럼 내가 진짜 올챙이 국수가 뭔지 보여줘야겠네. 안녕하세요, 골프왕 여러분. 헌터박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생태교란적으로 지정된 황소개구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댓글을 한 분이 써주셨어요. 무슨 댓글을 했냐? 올챙이 국수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밀가루로 만든 올챙이 말고 진짜 올챙이로 올챙이 국수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아주 록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발. 그래서 제가 올챙이 황소개구리 국수를 한번 만들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올챙이랑 황소개구리 잡으러 가야 돼.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고. 자, 근데 또 카메라맨 한번 섭외를 했거든요. 말은 안 하실 거고요. 왜냐면 갑자기 좀 이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만 살짝 소개를 내가 고용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지금? 이거 얼굴 보여서 나랑 보내야 돼요. 줘봐. 일로와. 자, 여러분, 까망 형님입니다. 마이 소울. 여기로 바로 내려가서 볼 건데, 사실 지금 시즌이 올챙이에서 황소개구리로 되는 딱 시즌이기 때문에 앞다리 뒷다리 다 나고 꼬리가 사라지지 않은 애들, 혹은 꼬리가 사라져서 이미 황소개구리 새끼가 된 애들, 요렇게 있을 수 있고 운이 좋아야 아마 올챙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챙이 국수에 올챙이가 없이 황소개구리 국수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 저 개구리 뛰네. 저 황소개구리 새끼예요, 형님. 즉 올챙이가 다 황소개구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루루따따한 뜻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개구리 밥이 너무 덮여있어서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쉬우면 재미없어. 역시 이게 생물 유튜버의 묘미입니다. 근데 생물 유튜버 하지 마세요. 저 같아, 여기 수풀 사이로 다 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번 몰아볼까요?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아직 존재를 한다면은 요런 풀 사이에 애들이 많이 숨어있거든요. 롯데다. 이상한 물고기밖에 없네. 이것도 사실 시기를 놓치면 올챙이 잡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왔는데 그때는 많았었거든. 그때 다리 난 애들이 있었어요? 있었어. 10마리에 1마리 2마리.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얘네가 앞다리 뒷다리 다 나고 점프해서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극악무동한 리발 느낌입니다. 자, 이런데 수풀을 쳐볼게요. 여기 밑에 숨어있는 애들 있거든요. 야, 이거 들 수 있어요? 우와. 있다. 어? 거짓말. 오, 여기 있다. 어디? 붕어 새끼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붕어 처음 봤다. 토종 거의 못 봤었는데. 한두 마리 제발 있어라. 이야. 뭐야. 물고기네. 뭐야? 우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이거? 엄청 귀엽죠? 망둑 종류네. 이거 저거야. 새로 줄무늬 망둑. 너 장면 간다, 너 장면 간다. 이야, 이거 너무 귀엽습니다. 예, 방생할게요. 들어가, 제발. 있다. 올챙이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작다 근데. 여기 황소개구리 맞나? 근데 여기 지금 뒷다리 나와 있잖아. 뒷다리. 아, 오케이. 아, 얘는 아예 얘는 참개구리였습니다. 방생. 와, 냄새 씨. 우와, 이거 저 아우 씨. 없습니다. 아, 씨, 역시 생물 유튜버 재밌네. 아, 역시. 와, 누가 여기다가 똥 쌌나? 아, 씨. 에이. 있다 개 컸어.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이거 디비어야 되잖아. 아우, 이거 씨. 와, 씨. 아, 씨. 형님 있었어 진짜. 진심으로? 형님 나이가 몇이야? 저는 진짜 물속에서 100% 봤어요. 진짜로? 아우 씨. 엄마 미안해, 안 했어. 형님 밤 본 거 아니죠? 밤 본 거면 저 용서 못해요. 한 마리 갔다. 한 마리 갔어요? 오, 야, 있다 여러분. 이거 이게 황소개구리 물챙이입니다. 지금 뒷다리 나 있죠, 형님? 나 있네. 앞다리는 안 났네. 그럼 개체수가 좀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챙이 국수 한 마리 키. 자, 요런 보호 밑에 사실 좀 많거든요. 오케이. 있다. 우와, 개 많아. 오케이. 형님 빠가사리도 있었어요. 빠가사리 새끼. 우와. 두 마리. 형님 너 저도 쓰면 안 돼. 우와 이거 씨 미쳤는데. 성인 지금 손바닥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리도 막 생기려고 하네. 얘는 지금 두 개 귀엽게 루랄 마냥 띵띵 났거든요. 근데 앞다리가 아직 안 났네. 빠가사리 비교해봐. 와, 차이 봐. 우와. 아니 빠가사리도 너무 귀엽다. 이게 어부님네에서 먹는 빠가사리인데 얘는 새끼입니다. 방생해주세요 걔는. 우와, 형님 이거 사이즈 씨. 들어가라. 와, 근데 썩은데 장난 아니야. 많이 나요? 아, 와, 진짜. 근데 또 웃긴 거는 그걸 똥물에 또 씻고 있어. 그나마 씻어야 돼. 그나마 씻어야 돼. 냄새 안 나, 그러면.
야, 올챙이 솔직히 뭘 잡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금 시기가 많이 늦어가지고 한 달만 더 일찍 왔으면 여기서 100마리 잡았을 건데 걔네들이 다 성체가 돼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할 겁니다. 그 전에 올챙이 먼저 조져 놓을게요. 무조건 있을 거야. 100%야, 100%.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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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잠깐만, 형님, 있다, 있다 했죠? 어, 있어, 있어. 확실해요? 어. 아, 너 어차피 내 말 안 믿잖아. 오, 오 있잖아 있잖아 우와, 있잖아 오 여기 어. 봐봐 거의 슈룩챙이 뒷다리 나 있는 거 보세요. 아. 자 거의 슈룩챙입니다. 얘네들은 점프도 합니다. 아 형님 형님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닥쳐. 아 이렇게 넣어줄게요. 점프 랭키야. 아 이게 또 깔아. 형님 성체 성체.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야. 예스! 황소개구리 맞습니다. 참개구리는 등에 라인이 하나 있는데 얘는 라인이 없고 입술이 좀 초록색이잖아요. 성체입니다 성체. 얘는 내가 봤을 때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성체 된지? 네. 성체 챙길게요. 뮤지터! 자 여러분 근데 물달팽이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여러분. 자갈 이런 게 아니라 싹 다 물달팽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얘들은 다 수질 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렇다고요. 르마트 딱 한 마리만 더 잡고 밤에 와서 성체 조져볼게요. 흔히 이거 뭐예요? 진짜? 이거 뭐예요? 몰라요 저도. 올챙이다. 어? 우와 개커. 우와, 우와. 야, 나 밤인 줄 알았잖아. 킵. 우와 야야야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우와 오 형님 안돼 안돼 안돼. 우와 사이즈 미쳤어. 얘는 다리도 다 났네. 다리 잡고 들어도 되겠다. 오, 귀엽게 생겼다. 얼굴 자체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염염염염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들이 잡식이어가지고 동족 포식을 엄청나게 합니다. 땡콩맞아라 이렇게. 킵. 여기 인근 가에 있네. 뭐 오케이 파닥, 오케이 파닥 했다. 오 있다. 성체 성체. 어? 아 성체 아니네. 오야 슈룩챙이. 슈룩챙이다. 슈룩챙이 슈룩챙이. 저런 보시면은 팔다리 다 났고 꼬리가 들어가기 전입니다. 생김새는 올챙이요 아직. 들어가라. 어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어 좋아요. 제 초 믿어보세요. 야 여긴 또 포인트가 아니었나 보네. 왜왜왜 왜? 맞지? 못 봤어요. 여깄다 여깄다 잡았다. 이거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이야 역시 나오는구만. 그냥 바로 빨 수 있죠? 당연하죠. 아 역시 이렇게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나 조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처음에 포기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야 yeah. 이거 진짜 이 느낌 알죠 형님? 약간 누라이가 이 녀석들 다 킵하고 밤에 봐요. 라삭라삭. 자 그럼 밤이 돼가지고 성체들을 잡아볼 건데 포인트를 원래는 저희가 한 군데만 가는데 답사를 미리 하니까 여러 군데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포인트를 갈 겁니다. 근데 여러 군데 포인트를 가면 힘드니까 용병을 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급 3천원 받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루랄링 구레키야. 안녕하세요. 제 친구 루랄링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집이 근처여가지고 저기 한 마리 있다. 눈 보이시죠 여러분? 어 저기 있네. 저렇게 제가 잡아올게요. 저 녀석이 숨는지 안 숨는지 한번 봐주세요. 있어요 형님? 어디 있어? 어 뭐야? 니가 키자마자 들어왔구만 지금. 황소개 우리 새끼. 자 여러분 보이시죠? 황소개 새끼입니다. 나이스. 예. Yeah. 황소개 우리 새끼가 맞습니다. 잡으세요 형님. 잡았어? 잡았어요? 넣어주세요. 아래서 제가 이렇게 잡고 위에서는 두 분이 개꿀 빨 거예요 여러분. 구독 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올챙이 개 많아. 야 낮에는 숨어있다가 우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들이 개체수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을 겁니다. 야 이거 쉽지 않다. 아 저기 숨어있다 숨어있어요. 커 천천히 갈게요. 진짜 천천히 가요. 아 쉽다 오히려 쉽다. 얘네가 물속으로 얼굴만 잠깐 잠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쉽습니다. 나이스! 확실히 너가 더 잘 본다. 이야, 잡았습니다. 형님! 나이스! 형님, 제가 고생하고 거기서 너무 꿀 빠는 거 아니에요? 개꿀인데? 걔 넣어주세요. 어우, 잘한다. 잘했어. 뭐야? 조종당한 느낌인데? 야,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 자, 보이시죠, 여러분? 야, 리발렛기야. 일단 안 들려요. 부탁이야. 나이스! 자, 간다. 야 잡아 놓쳤어 이 새끼. 아 진짜 너 끝. 있어? 어딨어 저기 있다 밑에 있어 저기 있어. 에이, 여기 걸려있어. 놓치면 안돼 잠시만 여기 있어. 나 얼굴 보여. 그렇지 잡았어? 오케이 한 번 더. 나이스 일로 와. 가방 줘. 들어가라 이제. 오케이 난리 났다 한 번 놓쳤다고 바로 못하죠. 아 이게 생태 교란종이라서 너가 욕먹을까봐 그래. 깜빵 갈 뻔했어. 그래 너 럭컹럭컹 할 뻔했다니까. 잡았잖아. 내가 더 잡이지도 와. 역시 언덕과 시팡인 달라요. 하지마 기분 좋아지려니까. 139만원? 하지마 나 오늘 여기서 안 나오잖아 그러면. 와 저 개커 저 무조건 잡아야 돼. 야 리바렛 귀 어둡지? 자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나이스! 우와, 씨!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우와! 자, 여러분, 이거 사이즈, 이거 진짜 미쳤는데? 제가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가장 큽니다. 우와, 이거 진짜 미쳤어. 여사 키스 한번 해라. 아, 싫어. 형님, 봐봐, 보여줘. 아, 열심히. 아, 근데 이거 들어가. 이거 들어갈 수 있어. 잠깐만, 찌찌 한 번. 아, 씨. 와 새끼들. 와 얘는 자 얘 무거워. 얘 훨씬 무겁지. 살짝 이렇게 닫고 있어줘. 이게 참개구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가운데 줄이 하나 있죠. 황소개구리. 황소다. 의선아 작은 애들은 나한테 맡겨라. 빨리 잡아야 돼.
그렇지. 아, 야, 잘한다. 집 하는 거 잡는구만. 잡아보라고 해놓고 바로. 저기 한 마리 있다 형님. 이렇게 작은 애들이 예민해요. 우선아 개구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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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형님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황소개구리 울음소리 들려드릴게요. 들으시죠. 와 대박. 바로 황소개구리 울음소리입니다. 오야야. 야야. 힘 개세지. 팡팡 때린다. 그래 팡팡 때려. 사이즈 큰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형님 공중에서 손아귀로 잡아야 돼요. 아니까 걱정. 여러분 새끼 한 마리 봤습니다. 형님 얘 못 잡으면 저희 그냥 오 잡아 잡아. 들어갔죠? 아이씨 놓쳤어. 저희 유튜브 그만둘까요? 라고 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럴 수 없죠. 뭐야? 얘 왜 길가에 있어요 형님? 얘 아까 오, 뭐야 개팔팔한데? 뭐야 개꿀 들어가라. 무슨 개지? 자 도둑개 새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먹었었죠. 등에 이렇게 잉 웃는 표시가 있어가지고 스마일 크랩이라고 하고 반려개로 많이 키웁니다. 버려. 자 그럼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황소개구리가 계속 울고 있거든요. 오 엄청 크게 울죠. 예 여기 있잖아. 이야 사이즈 미쳤다. 지금 문제는 여러분 여기가 처음 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심을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쟤를 까망이님이 낚싯대로 한번 잡아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먹이인 척 하는 거거든요. 얘네가 움직이는 거에 무조건 반응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냄새 있단 거 필요 없습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바로 아가리 앞에다 깔랑깔랑 해야 돼요 형님.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맛있다. 오? 아니야 미스 난 거야. 이 개구리들이 한번 실패하면은 조금 있다가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아전 아, 죄송해요 여러분. 바로 지읒이 나와버리네. 삼켓. 아 미치겠네 진짜로. 액션 너무 맛있는데 내가 가서 혀로 빨고 싶다. 좋아요 형님 인내입니다. 저희 생물 유튜버 인내잖아요. 형 허리가 아파.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형님? 아씨. 그래도 입질 봤어요 저희. 오 여기도 한 마리 더 있어.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야 새 얼굴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아 맛있다 맛있다. 우와 너무 철색. 오 물었다. 올려. 그렇지. 대박 그네. 우와 개 나이스. 우와 30 가까이 되겠다. 사이즈 장난 아니다. 여기 형님 후킹한 거 보세요. 후킹 제대로 됐어. 우와 역시 성공. 아. 손맛 어때요? 손맛 죽여 죽여. 야 진짜 미쳤다. 좋은데 안 들어가도 돼. 너무 좋네. 괜찮은데. 아니, 너무 행복해 보니까 기분 좋다 내가. 얘도 킵해 줄게요. 들어가. 와 미친놈. 우와 우와 우와. 야, 여기서 안 돼, 안 돼. 여기서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 다른 포인트로 진입해볼게요. 여기 한 마리 나쁘지 않은 사이즈 있어요. 하나, 둘, 오케이. 엄청 크진 않지만 20cm 딱 될 것 같습니다. 히, 막아. 여기 한 마리 지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간다. 육지로. 육지. 우와, 미친놈. 렁심병 자리끼. 쟤는 형님, 잡을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여기 또 올라가. 아 여기도 빠졌어. 잡았어? 나이스. 넣으면은 다시 또 난리 칠 겁니다. 광댕이 키. 됐어? 오야야야. 오야야야야. 보시면은 늪이 끝나거든요. 늪이 끝나면은 개구리가 없습니다. 맞고. 오 개꺼 형님 잡아야 돼.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이제. 그럼 제가 해볼게요. 개빠르게 개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이야. 형님 혀. 우와. 저기 뒤. 일로 뛰었어요. 일로 뛰었어. 여기 맞네. 여기 또 새로운 포인트입니다. 일단 넣어줘요. 우와. 우와. 진짜 우와. 한 마리 더 있다고? 어디 있어요? 안 보여. 니네 중에. 나만 보여. 이 말이 이렇게 멋있다니. 나만 보인단 말이야. 제가 할게요. 계속. 안 돼, 아. 제가 한다 했잖아, 형님. 들끓이다. 우선이 해보라. 야, 우선아 해봐. 난 잘 끄는 거야. 살았어. 뒤로 나와. 아이씨. 자, 육지 있습니다. 오케이. 들어가라. 크다. 우선아, 저거 잡아. 나와, 씨. 우선아, 내가 실패하면 잡아. 우선아. 진짜 액션 하는 거 봐, 액션. 이거 어디? 아니. 얘 산으로 올라갈 거거든. 내가. 우선아 보여줘라. 개 빠르게. 오케이. 우선아 잘했다. 혀로 한번 하자. 저 우선 하나 둘 셋. 그래야지. 혀로만 핥아. 그렇지. 우리 세리머니다. 우리 셋 다. 개 큰 거 벌겨. 됐다. 저 정도면 100%. 우와 나이스. 최. 와
우와, 우와, 미쳤는데? 얘는 100%다. 이거 두 손가락으로 잡아줘. 얘는 지금 파동이 이렇게 와도 가만히 있어요. 직원. 직원. 어. 잡았어? 그래야지. 야, 빨리 해. 자, 우선 니 봐. 너가 가면은 작은 애들 움직이질 않아. 이 롬마나. 하나, 둘, 셋. 그렇지. 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긴 혀로 벌레 같은 거를 촥 닥치는 쳐먹어서 엄청 커진 거예요. 더블 세레모니. 나 왕따 같다. 형님 같이 해요. 아니야, 됐어. 형님은 허공에다가. 허공에다가. 와, 왕우렁이 알이거든요. 근데 지금 산란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미안해. 자, 밖에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쟤도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이면은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나가다 한 마리 쓱 잡을게. 야, 야, 큰 거 있어, 큰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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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오, 잡아. 1타 2피해서 한 번 더 하자. 그렇지! 나무가 왕따 안 해? 형님, 허공에다가 하세요. 출해! 저는 얘 똥꼬 빨고인데, 형님. 거의 가득 찼죠, 형님?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우와! 자, 그럼 보면은 여기 물길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황소개 고리가 없을 겁니다. 저기 아까 낚시했던 걸로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낚시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훌치기 도전입니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대박. 이야, 나이스.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좋죠? 자. 우와. 자, 그럼 포인트 이동.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야, 우선아, 보여주냐? 우선아, 너 이거까지 하면 너 진짜 생물 유튜버야? 오, 됐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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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성공했습니다. 킵해주세요, 형님. 들어가라. 자, 여러분, 오늘 최종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종 조가를 비닐에다가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우와.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 바닥 보세요, 형님. 와. 이거를 다 기절을 시킨 다음에 깔아보시죠. 여러분, 기절시킬게요. 아유, 미안하다. 자, 한번 이제 부어볼게요. 자. 우와, 씨, 미쳤다, 미쳤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 총 26마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면 15시간 동안 일을 할만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긴 하지만 생태교란정을 퇴치했다는 것도 있고 새로운 포인트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더욱더 많은 황소개구리의 포인트들을 알아서 다음에도 이것보다 더 많이 퇴치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겨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녀석들 중에서 큰 녀석 딱 한 마리랑 올챙이들만 딱 가지고 가가지고 올챙이 황소개구리 국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여러분. 출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와 황소개구리 올챙이들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이 녀석을 제가 가장 큰 녀석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녀석을 정확하게 줄자로 한번 재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길이는 정확하게 40.5입니다 지금까지 잡았던 것 중에 가장 크고, 또 이 녀석이 더 크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빵이 엄청 큽니다. 제 손바닥보다 더 여기가 튀어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빵이 큰 황소개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올챙이인데 뒷다리가 나온 게 있고 그냥 올챙이죠, 얘는. 자, 이렇게 얘네들도 먹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잡은 거고요. 얘네 개구리가 되기 바로 직전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 녀석들로 올챙이 국수를 만들어서 출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구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몸이 마르면 죽기 때문에 몸이 마르지 않게 자기 몸에 막 같은 거를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얘네를 한번 얼렸다가 해동을 시키면 막이 쉽게 일어납니다. 요 녀석의 발을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쫙 긁으면은 이런 식으로 막이 나옵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잡고 땡기면은 자 없네요. 미리 제가 제거를 해놨습니다. 왜 미리 제거를 해놨냐? 이런 거를 극혐하는 은혜를 위해 제거를 해놨습니다. 왜 은혜를 위해 제거를 해놨냐? 은혜가 손질할 거기 때문이죠. 하기로 했잖아. 아까 촬영하기 전에 은혜 너가 손질해 하니까 너 핸드폰 모습 알겠어? 이렇게 했잖아. 나 못해.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나 못해. 자, 은혜 씨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껌이지. 사실 제가 황소개구리 제가 황소개구리 손질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가 어깨 너머로 본 게 많습니다. 가위를 꺼내는 게 좋아요. 어디? 아니야, 은혜야, 자신감 있게 센 척해, 센 척. 어디 자를까? 자, 이 배부분 있지? 여기를 이렇게 껍질만 잘라. 좋은 곳으로 가소서. 가소서. 다음엔 이렇게 태어나지 마. 자, 그리고 여기다 가위를 집어넣어서 껍질만 쭉 이렇게 자르면 돼. 은혜야, 은혜야, 너 손 두 개잖아. 그렇지, 그렇지. 은혜야, 은혜야, 팔자 너무 깊어. 팔자 너무 깊어. 자, 이제 내장을 손으로 넣어서 빼. 그렇지. 오, 씨. 여기 이거 딱딱해. 딱딱하지, 은혜야. 얼려놨다가 해동을 시켰으니까. 아, 어떡할 것 같아. 쭉쭉 뜯어. 그렇지. 재밌지 않아?
아, 은혜야, 내가 할게. 내가. 울어? 냄새가 확 들어와. 와, 나는 너 토할 때가 제일 토할 것 같아. 은혜 웃어 웃어. 많이 늙었어 지금. 알있다 은혜. 알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좀 징그럽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황성개구리 안에서 나온 건데, 이게 얘가 담배 핀 간이 아니라 알입니다. 알. 개구리 알이 몽글몽글몽글해서 알이 탕탕탕탕탕탕 하나씩 그런 식으로 박혀있는데, 뱃속에서는 이렇게 있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안에 있는 내장들을 싹 다 적출하고 올게요. 하빌리 이발개 플라이 버려. 다시 섰으면 저 멀리 꺼져. 추베르 추베르. 자 여러분, 이 황소개구리 또는 개구리들이 혀로 보통 이렇게 해서 먹지만 혀가 길지는 않습니다. 종류마다 조금만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낚시로 얘네 잡았을 때 보셨다시피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혀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여보. 자 일단 황소개구리의 머리를 먼저 잘라줄게요. 여기 찍지마 은혜야, 찍지마. 황소개구리의 머리를 잘라줄게.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딱 접혀줄게요. 접혀줘. 너 뭐 보여? 너 결혼식 할 때도 나 볼 때 그러고 있지 않았니? 맞아. 오 예스. 오 예. 자 껍질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면은 쭉쭉 벗겨지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 다 가죽 적출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손질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올챙이 국수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국수를 만들 때는요, 육수빨이거든요 여러분. 이 황소개구리로 육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냄비 하나 둘 셋 하면 워터야를 예쁜 척을 하면서 워터야? 라고 해주면 돼. 하나 둘 셋 워터야. 닥쳐. 자 냄비 땡! 자 그리고 잉잉잉 칠칠칠칠 칠만 볼. 자 여러분, 이제 요 황소개구리를 들어가라 한번 여기 딱 보고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가라. 아니 근데 왜 나만 해? 너도 나 시켜 그러면. 시키면 넌 재미없는 스타일이야. 너 지금 나 되게 긁혔거든 지금. 시켜봐. 너 기습으로 시켜봐. 웃기면 되는 거지? 지금 봐봐. 야 이거는 아무도 못해. 이거 너무 기습이니까 준비가 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자 여러분 지금 헤미벙탕팅탕 아뜩. 와, 넌 치킨만 못하는 스타일이라니까. 그리고 너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 띵땡띵띵 이거밖에 안 하잖아. 씨발 존나 존나. 자 일단 요거는 20분 이상 푹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올챙이를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올챙이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겉에 지금 냄 입에 넣었어야지. 아니 그거는 극혐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심지어 넌 내가 지금 뭘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 냄새가 롯나게 난다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이라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세 번 한 거야 이렇게. 자 올챙이 손질은 간단합니다. 배 요쪽 딱 잘라주고 위에를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르동 해주면은 안에 이렇게 내장이 나오는데 내장만 빼서 씻고 가죽 벗기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요 녀석들 싹 다 한번 손질하고 올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싹 손질이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꼬리처럼 나와있는 거는 올챙이입니다. 올챙이가 대가리가 엄청 동그랗잖아요. 그 동그란 부분에는 거의 다 내장 플러스 뼈밖에 없고 여기가 싹 다 살입니다. 자 이제 요래끼는 슈룩챙이였던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다리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앞발이 없어도 뛰어다닙니다. 띵띵띵띵띵. 지금이라고 해주길 바랬지. 자 이제 이 올챙이들은 잠깐 짜지고 잔치국수에 들어갈 채소를 썰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채소는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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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바니 바니 당근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당근은 채썰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지금 손가락 자를 뻔했어. 위험할 때 하지마. 당근 저 머리 꺼줘. 다음 채소는 라 라삭 사무라이. 라삭으로 라삭 사무라이 흩날려라. 봐봐봐. 자 마지막 채소는 에어바 던져서 라삭 사무라이. 진짜 너는 다 깨져가지고 으스러졌네. 개맛있겠다. 상냥하게 할게 그럼. 에어박터 여기다 담아줄게요. 자 이렇게 채소 준비가 다 됐고, 자 이제 황소개구리를 잠깐 빼주고 핵심인 면을 끓여줄건데, 보통 이 잔치국수를 할 때는 면을 따로 끓인 다음에 차가운 물에 탱탱하게 해가지고 육수에 부어서 그렇게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소개구리 그 본연의 맛이 면에도 박히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국수를 넣어가지고 잔치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딱 잡고 하면은 좌좌좌좌 이렇게 돼요. 보세요. 양념장을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랄랑 감으로 때려쳐 박아. 람리액 좀 부어. 마진탄을 랑큰술 버려. 람리름 스웩 랏룰
날짝 채소 들어가라. 여기다가 황소개구리를 위해 다시 넣어? 당연하죠. 이게 스며들으라고 알았어. 저 뭐죠 저? 아 스며들려고 알았어. 빨리 계란 꺼내와. 저 계란을 꺼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넣고 이게 풀어. 어 여보세요? 어 아 몰라 와이프 새끼 짜잖아. 빨리 와. 누군데? 해수. 해수는 누구야? 네 이거. 올챙이국수에는 계란이 또 중요합니다. 샤 이렇게 계란물을 풀어준 거예요. 자 이제 소스를 바로 풀어줄게요. 풀어버려. 잠깐만 올챙이를 왜 안 넣어? 맞다 씨. 자 이 올챙이는 금방이기 때문에 올챙이 국수에 올챙이 들어갑니다. 꼬치 저멀리 꺼져.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다. 바로 여기 보고 턴오프 해줘. 불 꺼. 너가 시킨 대로 안 할 거야. 매뉴얼도 줄게. 부부 불 꺼. 자 하나 둘 셋. 부부 불 꺼. 자 보여주겠습니다. 와우. 이야.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자. 아, 나는 되게 뭔가 화학약품의 냄새가 나. 자 일단 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뱉는 게 반이다 야. 거짓말이라 은혜야. 이거는 지금 완전 그냥 배겨있어. 장모님이 잔죽수 많이 해주시잖아. 그거보다 맛있어. 자 이제 황소개구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여러분 진짜 미쳤거든요. 여기 살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봐봐 닭이야 닭. 이거는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진짜 닭이야. 근데 닭다리는 부드럽잖아요. 이 황소개구리 다리는 가슴살 같습니다. 닭 가슴살. 심지어 얘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근육이 더 많아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맛이 없어요. 더 질겨지고요. 그래도 진짜 맛있습니다. 자 여기가 황소개구리 갈비살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이게 닭다리살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이제 올챙이를 먹어봐야겠죠. 자 일단 원래 올챙이 살이 손질할 때는 굉장히 말랑말랑거려서 손으로 잡고 뜯으면 뜯길 정도였는데 이게 열이 가니까 딱딱해졌습니다. 이 올챙이 꼬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가 원래 났었는데 열이 가니까 다시 냄새가 안 나요. 먹어볼게요. 초베르. 너무 신기한 게 뭔 줄 알았네요. 이거는 생선 같아요. 황소개구리는 고기 같았잖아. 오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은 황소개구리 올챙이 뒷다리에 붙어있는 요 다리살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육고기랑 생선의 중간 그런 식감이야. 야 이거 근데 올챙이 너무 신기해요. 얘가 생선 맛이 나다가 고기로 변하는 거 아니야. 닭고기로. 이런 진화 과정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올챙이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자 요거 있죠 꼬리만 달린 거 있죠. 요거 먹어볼게요. 초베르. 진짜 이거는 삼치의 식감이랑 비슷해요. 저는 엄청 말랑거리고 막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되게 살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맛있어서 더 신기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 올챙이와 황소개구리 성체를 잡아가지고 리어 올챙이 국수를 만들어서 추베르 빼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세태의 교란을 잡아가지고 추베르 파고 퇴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터 키미요 한번 해줘요. 이제 슬슬 레벨업 해야지. 얼공 레벨업. 뭐지? 그러면 그냥 말만 키미요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키미요. 이제 알았어. 그러면 내가 헌터 하면 킴이에요 해줘. 헌터 킴이에요. 얘 보면서